KTV 파워 특강. 선왕조의 건국을 둘러싸고 고려옥의 사대부들은 정치적 행보를 달리했습니다. 고려의 출신이자 동료로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운명의 갈림길. 이들은 모두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사회의 문제점을 같이 논하면서도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의 정몽주와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정도자. 그들이 각자의 길을 찾게 된 이유는? 조선 건국을 둘러싸고 왕조를 지키려는 사람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각각의 사상의 차이를 살펴보고 또 그러한 사상의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도현철 연세대 사학과 교수가 말하는 옛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 그 속에서 찾는 우리의 미래. 오늘 오후 4시 5분 KTV 파워특강에서 들어봅니다.